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생물공학과에 재학 중인 18학번 임성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상한경공학부에 재학 중인 18학번 황건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18학번 이재인이라고 합니다. 생물공학과는 미생물을 비롯하여서 다양한 생명체들에 관련된 공학 관련 지식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상한경공학부는 환경플랜트공학과, 환경공학과, 그리고 인프라공학과 이 세 가지 학과가 합쳐져서 2018년에 새로 만들어진 학부인데요. 자신이 더 관심 있는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영학과는 후에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어지는데요. 회계나 재무, 또 마케팅 이런 다양한 분야로 나눠집니다. 저는 사회환경공학부는 처음 듣는 과여서 뭘 배웠는지 잘 몰랐고요. 사실 입관지도 잘 몰랐고, 그다음 생물은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 생물을 배웠었는데 제가 되게 안 맞았거든요. 아, 저기는 저랑은 다른 곳이구나. 고등학교 때 저는 생명과학이 과학 중에서 가장 좋았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안에서도 생물공학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어릴 때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이 깨끗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경공학을 배우기 위하여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경영 갔다고 하면은 아 꿈이 없구나 라고 그런 말은 없었어요. 네, 저는 하고 싶은 게 딱히 이렇게 막 뚜렷한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를 배워보고 대학에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나서 꿈을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왔고, 그런 저한테 딱 맞는 학과였기 때문에 물체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모든 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탁자 위에 휴대폰이 올렸는데 떨어진다. 그때 모멘트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길 가다가 보도블랙이 하나 빠진 게 있잖아요. 가다가 팍 밟았는데 덜컹하고 흔들려요. 방금 모멘트 발생했어. 그러면서 지나가면 나중에 공감이 되시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과대학이나 이과계열 학생들은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시험 기간 한 2주 잡고 공부한다고 그런 되는 시험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막 틈틈이 공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와닿게 공감이 되네요. 공감 못합니다. 이틀 잡고. 그 대신에 수업은 확실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학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환경공학뿐만 아니라 아 내가 다른 것도 할 수가 있겠구나, 내가 다른 거에도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 있다가 대학 오면은 고등학교는 정말 좁은 공간이었구나. 그냥 교과서 속에 갇혀 있는 그런 거였구나. 아, 뭘 배웠을 때 관심이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과도 한번 해보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서야 정말 알게 된 거죠. 그때 느끼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활동이라고 느껴지더라도 그 활동을 하면서 내가 진짜 배우고 느낀 게 꼭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글로 잘 풀어내는 거. 고등학교 때 물리랑 화학을 안 배우셨다 그러면은 좀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거 많았어. 아, 고등학교 때 좀만 더 잘 들어놓을 거라 이런 게 생각. 팀플은 각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팀플? 너무 많다고 해요. 거의 모든 수업에서 팀플이 있다고 해서 팀플은 개인이 혼자 할 때보다 오히려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으니까 셋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아싸. 친구가 없어서요. 과방이 저희가 3개거든요. 선배님들이 저희 방에 또 오시고 막 그러면서 후배들이랑 얘기하고 저희가 선배님들 주로 계시는 방에 갈 때도 있고 그러면서 과방에서 되게 많이 지내요. 저희 대형과 과방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인싸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말한 건 다 관찰해서. 경영대 안에 3개의 과가 있는데 그 3개의 과끼리 뭉쳐서 과 동아리가 있어요. 축구, 농구, 뭐 공사,
인닉? 그런 식의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 해도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친해지는 기회가. 아, 친해지려면 친해질 수야 있죠. 안 친해지는 건 못 친해지는 게 아니다. 그 처음에 들어갈 때 그 용기와 계속 할 수 있는 꾸준함, 끈기 이게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못 쳤어요. 자기 자신을 완파시키는 것 세상과 자기를 말했죠. 옛날부터 중요하다고 되었지만 요새 또 가장 대두되고 있잖아요, 환경이.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취업 잘 된다는 거. 특히 공기업 쪽으로 취직이 굉장히 잘 돼요. 선배님들에게도 배울 것이 많고 또 얻을 것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환경공학부가 최고다. 경영학과는 경영학과입니다. 이렇게 문과의 탑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냥 괜찮다,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서 왔는데 생각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학과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생물공학과는 생명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은 100%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학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시 소수과이기 때문에 다수과, 대형과? 대형과와는 다른 또 밀집한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공과대학에는 생물공학과가 최고다.